먼저 정세현 전 장관님과 함께 현 윤석열 정부의 이 대북 정책에 대한 문제와 한반도를 둘러싼 여러 가지의 남북관계 문제 고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관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네, 장관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아유, 이른 아침에 이거 전화 인터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8시가 무슨 이른 아침입니까? 감사합니다, 장관님. 예, 예. 어제 그제 계속 광주에서 컨퍼런스에 참석하셨죠? 국제 심포지엄이요. 네, 그저께 오후에 기조강연만 하고 어저께 아침에 저는 올라왔어요. 아, 학술회의는 어저께 하루 종일 이어졌죠. 아, 그렇습니까? 네. 예. 좀 이따 여쭤보고요. 먼저 이거 상황이 굉장히 심각하게 돌아가는 것 같은데요. 북한에서는 계속해서 미사일을 쏘고 있고요. 예. 그리고 상대 한반도가 긴장 대립관계를 하고 있고요. 윤석열 정부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아주 강경한 입장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예. 예. 중국 당대의 기간에는 도발을 자제할 것이다. 뭐 이런 분석도 있었는데 북한에서 계속 미사일을 쏘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장관님? 당대회 기간 중에 핵실험 가능성은 좀 적지만 네. 미사일 발사야 뭐 그 이틀 간격으로 하루가 멀다 하고 쏘아대어 왔기 때문에 네. 당대회 기간 중이라도 뭐 못할 건 없죠. 네. 못할 건 없었죠. 네. 더구나 그 당대회가 예, 전부 해서 23일 날 끝나갑니다. 끝날 겁니다. 네네. 그러니까 뭐 한 8일 계속되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원래 작년에 계획된 뭐 훈련이 지금 진행 중인 것 같아요. 네. 뭐 무슨 호국 훈련인가 뭘 한다면서요. 또 우리도 지금 우리 쪽의 군사적 움직임은 우리 국방부나 합참이 뭐 일부러 공개를 안 해서 그러지만은 우리도 그 북한의 그런 위협적인 군사 행동에 대비해서 뭔가 좀 계속 훈련 비슷한 걸 하고 있었을 겁니다. 예. 거기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또 호국 훈련을 한답시고 뭐 쏘아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당대회는 당대회고 네. 중국이 그 미국한테 시달리지 않을 정도의 그런 어떤 사건은 얼마든지 북한이 일으킬 수 있죠. 와. 그 장관이 이 문제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지금 한미일 군사 연합 훈련을 했고요. 로널드 레이건 함이 2주 동안 있다가 돌아갔고요. 네, 네. 그러면서 이 상당히 북한에서는 스스로 굉장히 위협적이다. 공격 훈련한 거 아니냐. 그런 의미에서 자기네들이 방어적으로 미사일을 쏜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이 분석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아니, 의뢰 그 한미연합훈련은 그 전에도 네. 뭐 팀스피드가 됐건 무슨 울지 프리덤 가디언이 됐건 의뢰 그 훈련은 우리 쪽에서는 방어적인 거 연습에 불과하다고 그러고 북쪽에서는 그걸 굉장히 공격적이고 위협적인 걸로 받아들여서 또 대응 군사 행동을 했었죠. 피차 자기네 것은 방어고. 네. 상대방 것은 공격이다 하는 식으로 남북 간에는 뭐 말싸움을 많이 해왔죠. 똑같은 겁니다. 옛날이나 뭐 70년대나 80년대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그럼 현재 이런 국면이 상당히 관행적이고 관례적이다. 장관이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아니 근데 유난히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좀 잦아지고 있어요. 근데 다만이 아니라 그 원인은 네. 윤석열 정부가 이제 그 북한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인식이라고 할까 관이 네. 조금 그 공격적이고 뭐 그것도 방어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은 뭐랄까 공격적이고 군사적인 행동을 통해서 북한의 그 군사 행동을 사전에 억제하겠다 뭐 네. 이런 철학으로 그 대응을 하다 보니까 예. 북한으로서도 거기에 대응할 수밖에 없어가지고 이런 주거니 박거니 식의 뭐 군사적인 긴장 조성이 일상화되고 있는 거죠. 우리는 북한의 행동을 긴장 조성이라고 그러지만 북쪽에서는 우리 쪽의 행동을 또 긴장 조성이라고 그러죠. 네. 예. 장관님 조금 전에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 군사적으로 북한의 어떤 위협성들을 억제할 것이다 이런 예. 정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근데 오랫동안 예. 남북 관계 우리가 지켜봤는데요. 예. 그런 부분이 가능한가요? 근데 제가 77년부터 네. 통일원 정부에서 일을 했습니다. 통일원에서. 네.
뭐 박정희 정권 말년 그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이렇게 쭉 거치면서 네. 그 보수 정권과 진보 정권의 그 대북 정책의 차이를 극명하게 현장에서 피부로 느끼면서 살아왔는데, 네. 이런 지금과 같은 식으로 해가지고 북한 태도 못 바꿉니다. 북한은 네. 때를 쓰는 어린아이의 비유를 해서 뭐그좀 적절할지 모르지만, 때 쓰는 애를 그냥 무조건 겁주고 때려가지고 버릇 고쳐집니까? 안 되잖아요. 예. 물론 공포에 빠뜨려가지고 그걸 잠시 멈출 수는 있지만은, 그들의 기본적인 요구라고 할까, 욕구를 충족시켜주지 않으면, 때 쓰는 애들은 계속 다시 또 때를 쓰거나 무슨 분탕질을 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 이건 소위 다스려야 돼요. 쉽게 얘기해서. 그러려면은 일단 끌어안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제 이거를 종북이라고 말하기 시작하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 윤석열 그러니까. 정부도 지금 장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오랜 기간의 남북 관계, 또 북미 관계, 이런 걸다 보지 않았습니까? 근데 왜 아, 이렇게 근데, 강경한 입장을 취하는 이유가 뭔가요? 글쎄요, 보수 성향의 인사들은, 네. 끌어안고 관리해가지고 평화를 유지할 수 있다는 생각보다는, 네. 못된 짓을 하는 집단은, 그건, 완력으로 그걸 다스려야 된다는 철학을 가지고 있으니까, 예. 평화적으로 관리를 해서 국민들이 전쟁 공포 없이 살수 있도록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을 안 합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가장 좋아하는 금과옥조처럼 여기는 격언은 평화를 바라거든 전쟁을 준비하라. 그거밖에 아이고, 없어요. 그러니까 네. 피스키핑이 곧그 평화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건 작은 평화는 그렇게 올수 있지만, 네. 큰 평화는 피스메이킹을 통해서, 그러니까 피스키핑도 하면서 피스메이킹 프로세스를 통해 가지고 북한이 사고를 치지 않도록 사전에 막는 네. 그런 이제 정책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게 진보 정권과 보수 정권 사이의 차이죠. 그러니까 진보 정권은 피스메이킹 중심의 대북 정책을 추진하고, 네. 그렇다고 피스키핑을 안 하는 거 아닙니다. 국방 예산 짧고 다 짜죠. 그다음에 보수 정권은 피스메이킹은 제껴놓고 예. 피스키핑에 주력을 해왔었죠. 그러니까 제가 77년부터 2004년 말까지 한 27년 정부에서 이제 현직으로 일을 하는 동안에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네. 네. 그런 변화가 좀 출렁거리는 식으로 왔다 갔다 했었는데, 지금 다시 그런 윤석열 정권 들어서 가지고 문재인 정부와는 정반대로 하는 것이 문제 해결책이다 하는 철학으로 밀어붙이니까, 그 어떻게 철학이 그러고 기본 인식이 그러니까 옆에서 말을 해도 들리지가 않을 겁니다. 국민들이 걱정되는 건 이러다 국지전이라도 일어나는 거 아니냐. 그런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전쟁이라는 게꼭 계획적으로 무슨 일정표를 짜놓고 시작하는 게 아니고, 네. 주거니 받거니 하다가 우발적으로 부딪히는 것에 불이 피면은 그게 이제 국지전으로 번지는 거고, 네. 국지전이 결국은 전면전으로 가는 거고, 전면전이 결국은 지역 전쟁으로 번질 수 있고, 뭐 처음에 네. 1차 대전이고 2차 대전이고 그렇죠. 처음부터 전면전으로 시작했습니까? 네. 조그만 충돌로 시작해가지고 그것이 패싸움이 됐었죠. 네. 예. 지금 이제 북중러 또 한미일 이러한 그 진영 간의 어떤 블록이라 그럴까요? 이런 부분도 자꾸만 그렇게 되고 있는 것 돼가고 있죠. 같은데요. 돼가고 있죠. 그러니까 네. 우리가 이제 윤석열 정부 들어서 너무 미국의 어떻게 보면은 밀착을 하면서 동맹을 강화한다고 하는데, 네. 사실은 미국이 우리를 끌어들여서 무슨 동맹을 강화해주는 것 같은 그런 행동을 하는 데는 사실은 다른 뜻이 있어요. 중국 압박. 그다음에 또 러시아 견제. 이게 저그 그들 나름의 이제 큰 틀이 있는데, 네. 우리는 지금 북한 때문에 미국과 손잡고 뭐 한미연합훈련을 저 필리핀 쪽에 가서도 하고, 또 동해에서 하고 하지만은, 예. 이런 식으로 미국의 본심이 중국과 러시아의 압박이라고 하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예. 그들은 알고 있기 때문에, 네. 한국이 이렇게 움직이면은 결국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을 끌어들여 가지고
삼각동맹을 사실상 만들어 나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냉전 시대의 남북 대결 구도가 다시 살아나고, 이렇게 되면은 국민들은 항상 전쟁 공포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데, 뭐 그런 생각을 좀안 하는 것 같아요. 정권이. 북한 7차 핵실험 말씀 여쭈기 전에요. 최근에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 대사가 그 관음 클럽에서요. 이 한국의 고위 인사급, 뭐 윤석열 대통령 비롯해서 뭐 집권 여당의 당 대표, 국민의힘 관계자들이 계속해서 전술핵 재배치를 얘기했고요. 그죠? 핵공유 이 문제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이건 왜 그런 건가요? 부정적인 게 아니라 아주 단호하게 지금 그 택동소리 말라고 자른 겁니다. 그죠? 그동안에도 우리 저 지금 현 여당이나 무슨 정부 쪽의 인사들이 전술핵 재배치해야 된다는 얘기를 할 때마다 그 블링컨 국무장관이나 백악관 대변인이 분명하게 그 전술핵 재배치 같은 것은 있을 수 없다. 지금 미국의 북핵 정책은 북한의 비핵화다. 전술핵 재배치는 북한의 그핵 보유를 기정사실화 할때 대응 전략으로서 마지막에 택할 수 있는 그 선택이라고 볼 겁니다, 아마. 근데 지금 비핵화를 목표로 하고 있는 대북 정책을 나름대로 지금 그 자기들은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자꾸 전술핵 재배치를 하자고 그러니까 그럼 비핵화를 포기하고 북한의 핵 보유를 기정사실화 하자는 얘기냐 하는 그 식의 반박을 한 셈이에요. 근데 그래도 장관이 얘기하고 국무장관이 얘기하고 백악관 대변인이 얘기를 해도 또 똑같은 소리가 나오니까 현지 주재 대사를 세워서 내세워가지고 분명하게 그런 소리 하지 마. 그런 식으로 막, 대못을 치는 거예요. 저도 그 문장을 좀 보니까 무책임하고 매우 위험한 얘기들이다. 그렇게 얘기했죠. 위험하다는 얘기는 그러다 전쟁 난다는 얘기예요. 주한미국 대사가 자기 사견을 얘기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분명히 지금 본부와 협의를 하고 장관의 지시를 받아서 단어도 아마 상당히 신중에 골라서 썼을 겁니다. 데인저러스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위험한 소리 하지 마라. 전쟁 일으키고 싶으냐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 더 이상 우리 정부나 여당에서 그 얘기 계속하면 미국이 진짜 짜증나고 화낼 겁니다. 참 미국에 너무 일방적으로 편중해서 밀착 외교하는 건 미국으로서는 고맙지만 그좀 가만 놔두니까 자꾸 그 귀찮은 소리를 한다는 식으로 되면은 이 동맹이 오히려 금갈 수 있다는 사실도 생각을 해야 돼요. 미국 입장에 봤을 때는 한반도의 비핵화가 자신들의 어떤 동북아 전략, 태평양 전략에서 중요하다고 보는 거죠? 그렇겠는데요? 그렇죠. 아니, 비핵화를 일단 그것이 실현 가능성의 문제는 또 별개로 치고 지금 그 엔드 스테이트를 비핵화로 설정해놓고 지금 뭐 대화를 하자고 촉구하고 있는데 비핵화를 포기해야 될그 중간당, 비핵화를 포기해야 될 얘기를 자꾸 한단 말이에요. 전술핵 재배치는. 더구나 또 핵무장까지 주장하면은 한국이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 자체를 좀 흔들려고 하는 걸로 볼 겁니다, 아마. 근데 지금 안보실장은 김성환 실장인가요? 이분은 계속해서 이 전술핵 배치를 오랫동안 주장한 사람 아니에요? 신념인 것 같아요, 아주. 윤석열 정권에. 글쎄요. 그러니까 뭐 그분이 강단 뭐 한때 이명박 정부 때인가요? 박근혜 정부 때인가? 어디 이명박 정부 때구나. 외교부에서 잠시 뭐 일을 좀 했었지만은 이게 기본적으로 교수 출신 아닙니까? 그렇죠. 현장에서 북한과 부대끼고 미국과 또 부대끼면서 미국이 입으로 말하는 것과 속으로 생각하는 것이 다르다는 것을 체험을 오랫동안 하다 보면은 그런 얘기 안할 텐데 양반이 역시 학자 출신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지금 소위 뭐라고 할까 희망적 관측 내지는 자기가 하는 말이 미국의 대북 정책에 어떤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지 이런 건 생각을 안 하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저 우리 그막 표현에 책상 물림이라는 표현이 있죠. 예. 제가 이제 현장 출신이다 보니까 책상 물림들이 하는 얘기에 대해서는 별로 신뢰를 안 하는데. 근데 이제 그 지금 장관님께서 충분히 미국계 입장, 또 이제 국제관계 입장을 쭉 설명하셨는데, 그래도 윤석열 정권에서는 이거 포기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계속해서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아, 글쎄, 뭐, 그렇게 하다가 결국, 미국이 안 들어주면, 끝 아닙니까? 예. 미국이 안 들어주겠다는 얘기를 지금 그저껜가 주한미국 대사가 한거 아닙니까? 네네. 무책임하고 위험한 얘기다, 그건 자꾸. 아, 그러면 말귀를 알아들어야죠, 이제. 알겠습니다. 그 북한에 네, 말씀하세요. 계속 이런 식으로 나가면 아마 미국에서 나중에는 짜증내면서 네. 경고장 나올지 모릅니다. 한미동맹이라는 게참 이상해지는 거군요, 결국은. 한미동맹 주장하고 있는데. 아, 그러니까 한미동맹이 우리는 한미동맹을 우리 중심으로 우리 쪽으로 끌고 와서 우리가 편한 대로 써먹으려고 하는 것이 이제 뭐 어떻게 보면은 현실적인 그 한계인데 미국은 미국대로 한미동맹을 위해서 자기네 국가 이익을 달성하려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미동맹을 바라보는 미국의 안목이나 그 한미동맹과 관련된 미국이 그 우리 속에 그리고 있는 국가 이익은 지금 우리 윤석열 정부가 생각하는 거는 완전히 다르다는 얘기가 돼버렸어요. 지금 자꾸 전술핵 재배치 핵무장 이건 매우 무책임하고 위험한 얘기다. 더 이상 그런 소리 하지 말라는 얘기만 생략했을 뿐입니다. 더 이상 그런 얘기 하지 마 하는 문장은 안 나오대요. 그 장관님 북한 7차 핵실험 문제는 어떻게 보세요? 그 지금 당대회가 23일까지죠, 중국이. 중국 당대회가. 우리 국정원에서 당대회 이후 미국 중간선거, 직전, 그 기간 중에 볼 가능성이 있다고 이제 예상을 했었는데, 국회 보고했던데, 23일날 끝나고 난 뒤에 미국의 중간선거가 11월 그 8일 화요일 날, 8일인가 7일인가요? 8일 날 선거가 있으니까 7일까지, 그 기간 중에 어디, 날씨가 맑은 날을 택해서 할것 같습니다. 더구나 이 핵실험 하려면 날씨가 좀 좋아야 돼요. 뭐, 여러 가지 습기가 끼고, 비가 오고 나면 또 못합니다. 천고마비 시절에 그걸 해요, 잘. 그럼 북한이 7차 핵심을 강행하는 이유를 어떻게 봐야 됩니까, 장관님? 강행한다, 이제 그러면. 소형화, 경량화된 핵폭탄을 만들었다는 것을, 공표하고, 400km, 600km짜리의 단거리 미사일에 실어서 쏠수 있다는 것을, 실증하려고 그럴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실전 배치를 할 거예요. 평양 서울이 200km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평양에서 부산까지가 600km예요. 서울 부산이 400km니까. 그러니까 뭐이 평양 쪽에다 배치를 하거나 실전 배치를 할때 개성 쪽에다 배치를 하거나 이렇게 되면은 남쪽에 있는 무슨 주요 군사 기지나 미군 기지 다그 사정권 내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욕차까지 한 것은 상당히 이제 무게가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 그 로켓도 미사일도 큰 거를 써야만 되는데 그건 이제 경비가 많이 나가고 작은 폭탄이 개발되면은 사거리 짧은 거 여기다 실을 수 있게 되죠. 작은 미사일에. 그렇게 되면은 뭐 남한 전역이 그런 전술 핵무기의 사정권 내에 들어간다. 그 얘기가 지금 그야말로 게임 체인저입니다. 그건. 그 여파가 어떨 것 같습니까? 전술핵 그 반경 안에 들어간다 그러는데 그럼 다시 또 전술핵 재배치 지금 이제 선거가 이제 미국의 중간선거가 어떻게 결론 날지 모르지만 민주당이 뭐그 뭐랄까 패배를 하건 대패를 하건 패배를 하건 뭐 약간 이기건 간에 그렇게 북한이 여기 남쪽에 있는 미군 기지를 겨냥해서 직접 핵공격을 할수 있는 실력을 갖추게 됐다라고 그런 것이 확인되면은 아마 미국이 먼저 북한과 협상을 시작하려고 그럴 겁니다. 장관님은 그렇게 보세요. 과거에 다 그런 벼랑 끝 전술 끝에 결국 미국이 먼저 그 협상을 제안했어요. 트럼프도 그렇게 해서 결국 싱가포르까지 갔던 거고 그다음에 그 전에 부시도 북한이 핵실험하고 나니까
몰래 우리 몰래 불러내가지고 양자 협상 해놓고 그걸 거기서 합의된 것을 6자 회담에서 공인받는 식으로 그 북핵 문제 풀라고 그랬었고, 네. 클린턴 정부 때도 북한이 NPT 탈퇴하니까 양자 협상으로 제네바에서 협상을 해가지고 북한이 핵 개발을 못하도록 막았던 적이 있었죠. 물론 나중에 그 약속이 깨져가지고 북한이 다시 핵 활동을 했지만, 네. 어쨌건 북한이 벼랑 끝자루를 쓰면 스스로 미국은 결국 뭐 보수 진보 민주 공화를 떠나서 예. 북한과 협상 국면으로 갔던 것이 과거의 선례입니다. 그럼 앞으로도 윤석열 정부는 뭐가 그런 되는 겁니까? 완전 패싱 당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예, 뭐 패싱 우리 속담으로 얘기해 그 패싱이라고 하면 또어좀그 너무 그렇고 네.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격이 되죠. 정관님 뭐 예상과 예측이 맞게 된다 그러면 윤석열 정부는 정말 그냥 뭐 전술핵 재배치 뭐이 얘기가 진짜 말씀하시는 닭죽돈 뭐가 돼버리는 거네요, 그냥. 그렇죠. 예. 그럼 이 남북관계라든가 대북관계 이쪽에서 주도권이 완전히 상실돼 버리겠네요, 윤석열 정부. 그렇죠. 이제 윤석열 정부가 그나마 그게 임기 5년을 마치기 위해서 그뭐 대응을 한다면은 네. 일이 그렇게 되면은 이제 외교 안보 쪽에 멤버 체인지를 해가지고 그대로 사람 그대로 놔두고는 정책 방향을 못 바꿀 거 아닙니까? 예. 멤버 체인지를 할 수밖에 없겠죠. 네. 예. 이건 뭐 국내 정치하고도 연관되는 것 같은데, 제 생각인데. 그럼 이 그렇죠. 예. 종북주사파 문제도 이게 도로암이 타불되는 거 아니에요? 못하죠. 예? 응? 말하자면 미국이 북한이 통미봉남으로 나가버리면, 예. 그러니까 미국이 그러니까 호응해줄 가능성이 있다 이거죠. 북한과의 이 협상에. 네. 그럼 그렇게 되면 이제 통미가 시작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미국하고 먼저 얘기를 하는 동안에 우리는 완전히 그 창밖에 남자 빗속에 밖에서 이제 떨면서 기다려야 되는데, 네. 그렇게 됐을 경우에 예. 북미 간의 협상에 끼기라도 하려면은 정책 자체를 바꿔야 되고, 네. 정책을 바꾸려면은 사람을 바꿔야 될거 아니겠어요? 대통령 빼놓고는. 그렇죠. 그안 바꾸면 계속해서 뭐 아니, 그럼요. 그러면 우리 한국이 고립되겠네요. 국제사회에서요. 그렇게 되면. 고려되죠. 아니, 미국은 그전에 우리가 처음에 그 선택을 잘못해가지고, 북한과의 협상을 반대한 적이 있었어요. 김영삼 정부 때입니다. 네네. 그 우리 빼놓고 저희들끼리 가버리더라고요. 제네바 협상이란 게 그렇습니다. 그겁니다. 나중에 경비는 우리 보고 다 내라고 해서 우리가 70% 물었죠. 원자력 발전소, 경수로 발전소 건설 비용. 그러니까 돈을 우리 보고 내라고 하더라고. 자, 장관님 뭐 평상시에도 많이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평화라는 문제. 네. 평화라는 문제, 한반도에서 평화라는 문제, 평화의 가치에 대한 문제, 역사적으로 평화라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좀 정리할까요? 예. 그러니까 그 클라우비츠 프로시아의 그 군사 전략가죠. 네. 그 클라우비츠라는 사람이 평화를 바라거든 전쟁을 준비하라는 말을 한마디 한 적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 예. 예. 이제 군인들은 국방을 강화하는 것이 곧 평화를 가져오는 거다라는 얘기를 자주 하는데, 네. 그건 옛날에 저희 사방에 적으로 둘러싸인 프로시아에는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 작은 평화는 그렇게 해서 보장되고 유지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네. 큰 평화는 전쟁을 준비하면서 동시에 평화 만들기, 평화 프로세스를 시작을 해야 돼요. 피스메이킹을 동시에 병행해야 됩니다. 피스키핑과 함께. 네. 그러니까, 그리고 평화라는 것은 네.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상태가 평화이지만은 그건 작은 평화고, 국민들이 전쟁 공포 없이 살수 있는, 그렇죠. 그게 진정한 평화죠. 예. 예. 저 말을 좀, 네. 그걸 만들려면 이렇게 종북몰이나 하고 무슨 북한 때리게 해가지고 안 되고, 네. 북한에 두 얼굴이 있으니까, 공격적이고 위협적인 측면도 있지만 그래도 잘 관리를 하면 말 듣는 그 측면도 있으니까 그거를 동시에 투트랙으로 병행할 줄 알아야죠. 그렇게 해서 결국 북한이 적어도 남쪽을 상대로 해서는 군사적 행동을 하지 않도록 만드는 방법을 찾는 게 그게 진짜 평화 만들기 정책입니다.
문재인 정부 때 그런 부분들이 실효성이 발휘됐다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장관님? 아니, 제가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이렇게 쭉 김대중 노무현 정부까지 일을 했었는데 결국 평화 만들기 정책과 평화 지키기 정책을 병행할 때 우리 국민들이 편하게 살았었어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또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는 난데없이 또 북한 붕괴론을 믿고 회담도 안 하고 뭐 대북 사업도 다 끊어버리고 뭐 국민들이 오히려 훨씬 더 불안하게 살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예. 그 컨퍼런스 키노트에서 말씀하셨는데 그저께요. 미중 관계 속 우리의 전략에 대해서 도랑 걷는 소처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미중 관계에 그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하셨던 말씀이에요. 예, 김대중 대통령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2008년으로 기억을 하는데 그때 미국이 아니 중국이 아직 G2로 올라서기 전입니다. G2로 올라선 것은 2010년이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일본이 G2였었고 중국이 G3까지밖에 못 왔는데 앞으로 중국이 예, 경제를 계속 발전시키면은 아마도 미국과 힘겨루기가 시작이 될 거요. 상당히 빨리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중국과 미국 사이에 끼어 있지 않소. 그런데 시골에 가보면은 도랑 속에 걷는 소가 이쪽 뚝에 풀도 뜯어먹고 저쪽 뚝에 풀도 뜯어먹고 또 도랑 흐르는 물도 마시고 그러면서 살찌우고 그래서 새끼도 키우고 그러지 않소. 우리가 딱 그런 식으로 외교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비유를 좀, 인용을 했던 거죠. 그렇다 그러면 이제 지금 한미일 군사훈련을 독도 150km, 거기서 일본까지 들어와서 했다 그러는데 자위대가요. 우길도. 네. 이 문제는 또이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정세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네, 뭐라고요? 얼마 전에 네. 한미일 군사훈련에서 일본이 독도 인근에 와서 우길기를 들고서, 전에는 이제 밑에서 했는데, 이제는 위에까지 올라와서 그랬잖아요. 일본이 뭐 글쎄 해상자위대가요. 5.11까지 그뭐 요즘 일본은 아베 이후에 5.11기를 내걸은 걸 아주 그뭐그뭐그 다반사로 아는데 그게 원래 저 2차 대전 때 일본 군대들이 일본 특히 해군들이 달고 댕겼던 깃발 아닙니까 그게 일장기가 아니라 5.11기는 또 달라요 그러니까 그 범기죠. 일본이 전 세계로 퍼져나간다는 뜻입니다 그게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대북 군사 대비 뭐 연습이고 말하자면 대잠함 훈련이라고 그러지만 미국 일본은 러시아를 겨냥해서 중국을 겨냥해서 훈련을 했어요. 그러니까 미국 일본의 그 이번 한미 연합 훈련에 임하는 그 기본 목표나 그 전략하고 우리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우리는 북한 대북 용인 줄 알고 가서 일본의 5.11기가 독도 근처까지 나붙이도록 허용을 했는데 사실은 그 사람들은 이거 뭐 북한보다는 중국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서 미국과 손잡고 인도 태평양을 미국이 다시 일본이 다시 누비는 5.11기를 휘날리는 시대가 오기를 바라는 그 심정으로 그 훈련을 했습니다. 앞으로 그 계속하면은 미일 동맹과 한일 동맹은 격이 다릅니다. 한미동맹 아무리 그 우리가 자랑스럽게 여기고 그러지만은 미일 동맹보다도 그 격이 낮아요. 이렇게 되면은 결국 미국이 갑이 되고 일본이 을이 되고 우리는 병으로 떨어져요. 일본 밑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걸 조심해야 될 일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자, 뭐 장관님 오늘 하시지 못한 말씀 있으면 간단하게 듣고 정리할까 하는데요. 네. 하신 말씀 있으면 네. 아니요, 뭐, 할 얘기 다 했습니다. 아, 그 시간 많이 갔네요. 예, 알겠습니다. 예. 다음에도 저희들이 좀 모시겠습니다, 장관님. 네. 오늘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들어가세요. 네. 예, 정세현 전 장관 맞습니다. 아, 이게 특히 이제 주한 미국 대사 얘기에 대해서 정확한 말씀을 하셨고요. 예, 미국이 경고장이 날라올 수 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결국 통미봉남. 핵실험 문제에 대해서 좀 다르게 판단하시는 것 같아요. 일반 보수 언론에서 얘기하는 거랑. 이렇게 되면 미국과 북한 간의 협상이 시작될 수 있는 것이고. 그럼 윤석열 정부는 이제
닥쳤던 뭐가 될 수가 있고 완전히 뭐라 그래야 되나요? 하여튼 희한한 고립되는 국제사회에서 우리가 고립되는 정권으로 격화될 수 있다 이런 분석을 내놓으셨습니다. 자. 저도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칼리메라 장 디톡스라고 제가 대변이 불규칙했어요. 그냥 심심풀이로 먹어봤어요. 근데 어느 날 변을 보는데도 아주 가볍게 보더라고요. 어느 때는 헛방귀라고 그러죠? 나오고 뭐 그런 게 있던데 요즘은 그것도 없어요. 효과를 봤다. 주변 사람들한테도 권하는데 어디서 구입하느냐 뭐 그러더라고요. 가다 오다 인연이 돼가지고 우리 김영수 박사님을 알게 됐고 백은종 대표를 통해서 왠지 관심이 가가지고 복용해서 효과를 봤어요. 그러니까 혹시 이 방송을 보시면서 뭐장 쪽에 또 아니면 대변을 보는데 불편하신 분이 있다면은 제 약을 한번 드셔보시면은 저 같은 경우는 즉시 효과를 본 거니까 좋은 효과를 보시리라 확신합니다. 무료 샘플 체험을 원하시는 분은 전화 주시면 됩니다.